창세기 21장. 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여주셨고, 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. 또 사라는 임신을 했고, 그리고 그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때였다.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 이름을 불렀고, 사라는 그를 낳아서 이삭이라고 하였다.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이 8일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다. 또 사라가 말했다.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듣는 모든 자가 나로 인하여 웃을 것이라. 또그 여자는 말했다.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사라가 아들들에게 젖 먹인다 고 하겠는가? 이는 내가 그의 늙은 때에 아이를 낳았음이라. 또 그는 자랐고 그리고 젖을 뗐다.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대던 날에 큰 연회를 베풀었다. 또 사라는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. 또그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. 이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쫓아내소서.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. 그러나 이 일은 아브라함의 눈에 대단히 불쾌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로 인함이었다.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. 그 아이와 네 여종으로 인하여 네 눈에서 불쾌하지 않게 하라.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 여자의 음성을 들어라. 이는 이삭으로만 네게 자손이라고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또한 내가 여종의 아들을 민족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그도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. 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났고 또 그는 빵과 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또 거기서 그 여자의 어깨 위에 그것들을 주었고 또 아이와 함께 그 여자를 내쫓았다. 또그 여자는 나갔고 그 여자는 부엘셰바에서 방랑했다. 또 가죽 부대에서 물이 다 떨어지자 또그 여자는 그 작은 나무들 중의 한곳 아래로 그 아이를 내던졌다. 또그 여자는 걸어갔고 그 여자는 활을 쏘는 거리만큼의 거리 앞에서 그 여자는 앉았다. 이는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그 여자가 말하였음이라. 또그 여자는 그 옆에 앉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의 음성을 높였고 또그 여자는 울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불렀으며 또그 여자에게 말했다. 하갈아,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?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.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음이라. 일어나서 그 아이를 들어라. 그리고 네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. 이는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. 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눈을 열어주시니 또그 여자는 우물의 물을 보았고 또그 여자는 가서 그물 가죽 부대를 채웠고 그 여자는 그 아이로 마시게 했다.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는 자랐으며 그리고 광야에 살았고 또 그는 활을 쏘는 궁수가 되었다. 또 그는 바란의 광야에서 살았고 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아내를 맞이해 주었다. 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대장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.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. 그러니 이제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. 나와 내 후손들과 또 오는 세대들에게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. 내가 당신과 함께 실천했던 은총대로 당신도 나와 그리고 당신이 거주하는 그 땅과 함께 맹세하십시오. 또 아브라함이 말했다. 내가 맹세합니다. 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으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물에 대한 것이었다. 그러자 아비멜렉이 대답했다. 나는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당신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또한 이날까지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. 또 아브라함은 양과 가축들을 취하였고 또 그는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또 그들 둘은 언약을 맺었다. 또 아브라함은 양떼로부터 어린 암양 일곱을 세워놓았다.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. 당신이 옆에 세워놓은 이 일곱 어린 양은 무엇들입니까? 또 그가 말했다. 내 손으로부터 일곱 어린 양을 당신은 취하시고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될 것을 인함이니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이라. 그러므로 그는 그 장소를 부엘셰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. 또 그들은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맺었고 아비멜렉과 군대 대장 비골이 일어났고 또 그들은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다. 그리고 그는 부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고 또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오랜 날 동안 거류하였다.